여기 오신 분들은 내 몸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밖에는 없다? 예, 예. 생기. 그 생기밖에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 생기의 본질은 진실, 진, 그 다음에 선, 미. 그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진, 선, 미를 다 합한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진실된, 그리고 참으로 선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 오로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고 싶어. 그런 사랑, 우리 인간이 생각하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란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 그러면 내 중심적이라야 되지 않고 누구 중심적이라야 돼? 그렇죠.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지라도 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자격을 구비하지 않아도 기꺼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그런 사랑, 그런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사랑을 성경을 기록한 헬라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말, 그리스 말로 하면 아가페, 아가페라고 부른다. 아가페 사랑에는 전혀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요렇게 하는 얌차들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주지. 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뭐 사랑해 달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거 사랑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정말 내가 너를 사랑을 주므로 말미암아 너는 정말로 변할 수 있다. 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 여러분, 흙덩어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 흙덩어리를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뭐 해줄 수 있나요? 없어. 일단은 살아나야 돼. 그렇죠.
지금 흙으로 사람을 탁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죽어 있어. 흙덩어리지 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먼저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뭐 어떻게 잘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잘해 드릴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생기를 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살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잘된 번역을 보면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became a 뭐 living being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 성경은 이 시작부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다. 그건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도 없었다. 왜? 죽어 있으니까 뭐 흙덩어리지. 그러나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예. 자,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유전자들이 켜지고, 예. 유전자들이 작동하니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도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living being이란 말은 산 사람, 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든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뭐 사람이 뭐 혼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참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제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살아나게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것은 살아 있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지금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흙덩어리야.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른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생기를 주는 거야. 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어.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이 흙덩어리던 사람이 딱 깨어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뱃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너는 내 뱃속에 있었다 그래도 고지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있어? 예. 그 이제 배워서, 예, 누가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을 때 그런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힘들어질까 안 힘들어질까?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 알기도 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써놔도 하나님이 이렇게 써줘도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저나 여러분처럼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 아, 우리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겨났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안 믿는 사람 쪽에서 보면 이런 거를 믿는다는 게 웃겨 안 웃겨? 웃겨요. 웃겨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거기는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목사님이 웃기고 이랬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실상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죽어 있던 내가 어떻게 살아났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암에 탁 걸렸을 때 유전자가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 환자가 딱 됐을 때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아, 내 유전자가 꺼져서,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죽이던 내가 못 죽이게 됐구나. 그러면 뭐가 막혔기 때문이다? 생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이때 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살아났다면, 살아났다는 말은 모든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얘기죠. 생기를 받기 전에는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다 꺼져 있었던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사람을 본래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면 나는 지금 누구한테 가면 돼? 하나님한테 가면 돼. 가서 뭐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근데 그 생각해요, 안 해요? 아, 그 생각은 안 하고서는 이거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뉴 스타트 프로그램 제1부는 이런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제가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1부 강의 때 이 강의를 제가 한 기도 있고 안 한 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258기와 259기에는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죠.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 하면 얘들이 미숙아, 초숙아들입니다. 10달 만에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않고 7개월 만에 혹은 8개월 만에 너무 일찍 태어나서 사실은 어디서 어디에 넣어가지고 키워야 돼요. 네,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넣는다는 말은 그 환경을 자궁 내와 꼭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인큐베이터예요. 주로 이제 인큐베이터가 하는 일은 일단은 너무 건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습도를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는 뭐를 맞춰줘야 돼?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바깥에 내놓으면 바깥 온도가 추워지면 애들이 차지면 죽어버려요. 왜? 적정 체온이 아니면 생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36.5도가 정확하게 되도록 온도를 맞추는 그 장치를, 온도 조절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히 온도를 일정하게 36.5도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인큐베이터. 그리고 습도를 딱 그래서 따뜻하고 촉촉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내에서는 그렇게 맞출 수가 36.5도로 해놓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우통 벗어야 돼. 더워서 안 돼. 이 실내 기온을.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왜 이 만삭이 돼서 열 달이 딱 돼서 나온 애들과 얘들이 달라요? 열 달이 다 돼서 딱 태어나면 뇌의 모든 장치가 작동을 정상으로 해. 예를 들어서 체온 조절 장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추워지면 여기 뇌세포가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그 체온을 올려요. 근데 얘네들은, 조수가들은 그런 체온 자동 조절을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아직 덜 발달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기계적으로 체온이 딱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자, 이런 치료법이 지금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고 하면 이거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콜롬비아,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무엇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마약.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마약하고 막 이래 가지고 이런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애들이 빨리 나오잖아요. 이 임신이 그냥 정상적으로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애들이 자궁 안에서 죽는다든가 빨리 그냥 나와버린다든가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인큐베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부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살 수가 없는 거야.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인큐 지금 현재 그 대학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큐베이터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2시간 인큐베이터 속에 있고 또 2시간은 엄마가 와서 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돈이 많거나 권력층은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에 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돈 없는 집 아이들이 지금 엄마가 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뭐가 놀랍냐면 돈 있거나 권력자의 아기들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들과 이런 아기들이 어느 편이 빨리 회복해서 빨리 자라서 퇴원할까요? 얘들이 더 빨리 회복해. 쇼킹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첫째, 어떻게 체온이 조절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금방 30.5도가 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안에 공기를 대표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도 조절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살아있는 것도 이상해. 그러면 이 애기들의 온도 조절은 그러니까 자기 자체 뇌세포가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얘들이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죽는 이유는? 온도 조절이 되니까 안 죽고 있지. 근데 이상한 것은 기계적으로 온도 조절이 온도 조절을 못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온도 조절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이때 이제 한번 굴려보세요. 일부 세미나를 들은 실력으로 한번 굴려보세요. 네? 자, 이게 온도 조절 된다면 이러고 있으면 애기들 죽어요. 온도 조절이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얘기들이 안 죽고. 그러면
어떻게 온도 조절될까? 오늘 아침 강의를 들으신 그 실력으로 한번 온도 조절이 되니까 살아있어,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자기 온도를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고 있을까? 얘들이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 왜? 열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 거니까? 엄마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란이, 아시겠죠? 계란을 엄마가 21일 동안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온도가 38도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근데 계란 자기는 38도로 자기를 유지시킬 수 없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 이것도 사실은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엄마의 체온이 36.5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안고 있으니까 그 체온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체온이 암탉이 계란 품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아기들 자체는 이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뇌에서 이 아기들은 체온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아기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엄마는 36.5도로 유지시켜 주고 있었는데 아기가 식어가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더 뜨거워져야 되잖아.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기 체온이 더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 하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 이때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 얼마나 좋을까? 자, 박수를 왜 쳐야 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한테 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아기의 체온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이의 체온이 엄마 체온이 36.5도인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 아기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 체온을 36.5도보다 어떻게 더 올려줘야 돼. 그래서 엄마 체온이 올라가. 그런데 그 엄마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체온 조절을 중추라 그럽니다. 체온 조절 중추, 호흡 중추, 뭐 언어 중추. 여기 우리 뇌는 그런 중추들이 많아요. 미국말 하면 이제 센터죠, 센터. 그런 게 많아.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 중추에 있는 뇌세포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는 뭐예요? 없어요. 우린 못해. 뭐가 와서 조절해야 돼? 생기가 와야 조절이 돼. 아시겠죠? 그 생기가 와서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체온을 37도, 37.2도 이렇게 올렸죠. 그럼 아기가 식어가다가 어떻게? 또다시 36.5도로 돌아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이 있게 없게? 답 없어요. 모르겠대. 그런데 그렇게 돼. 그래서 그런 현상을 아기 엄마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엄마를 matern, maternal infant, infant라는 아기란 말입니다. infant, thermal,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thermal, thermal은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동조 현상, 싱크로, 싱크로니 이런 학문적인 명칭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모릅니다. 왜 몰라요? 왜 과학자들 몰라요? 하나님의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그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교회 댕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 댕기는 의사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엄마의 체온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는 믿는다 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그 코에 모여 생기를 부르느니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믿는다 하면서 이거 믿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참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특히 암 환자로서 정말 그 생기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미수가 아기들 하나하나마다 다 지켜보시고 이제 아기가 인큐베이터 밖에 나와서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의 체온도 조절해야 되고 아기 체온을 하나님은 직접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왜? 뭐가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아기의 체온 조절 중추에 뇌세포가 이게 발달돼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드디어 아기가 이제 28주 이제 10개월 돼서 태어났을 때는 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숙아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들이 더 빨리 회복해. 입원 기간이 단축돼. 대박이지.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놀라운 미스터리, 초자연적인 것 같은 놀라운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엄마가 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니까 아기가 훨씬 더,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넣어놓은 아기하고 이렇게 하는 아기를 비교해보니까 모든 게 빨리빨리 더 빨리 더 잘 회복이 돼. 왜 그럴까? 자, 이제 체온 조절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체온 조절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체온 조절이 딱 된다면 인큐베이터에서 크는 아기들하고 이렇게 크는 아기들하고 그 회복되는 속도가 어떻게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이지. 얘들은 그 인큐베이터라는 기계 속에만 있는 애들보다 뭐예요? 하나 얻는 게 더 있어. 엄마 품에서 받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끼리 사랑하는 것도 이러한 뭐 이러한 놀라운 유전자를 켜주는 효과가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엄마쥐가 새끼쥐를 키우는데 이런 엄마쥐는 새끼를 다 젖먹이고 품고 잘 핥아주고 이런 엄마쥐는 뭐예요? 젖만 먹이고 그냥 팽개치고 자기만 이 모성애가 부족한. 그러면 애기쥐들이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나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꼭 마찬가지야. 심지어 쥐의 사랑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 인간의 사랑이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강할까요? 박수!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2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보석, 하나님의 사랑을,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아,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주의 사랑보다 더 크고 엄마 사랑보다 더 크고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를 받아서 돈 주고는 어디를 가도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기로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 그 하나님의 생기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방금 흙으로 만든 인간, 죽어 있어. 하나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뭐 섬긴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는 이 죽은 방금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을 생기로서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받을지 대서 안 해서요. 안 해서 받을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일단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 당신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예. 그 사랑받을 짓 안 하면 어떻게 돼? 혼나. 예. 혼내. 그런 거를 사랑이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알고 보면 한심한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웃기고 아무것도 뭐예요?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이제 하고 싶어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탁 만들어 놓으면 문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여러분 탁 생기를 탁 받으면 세포가 살아나고 유전자가 작동하면 뭐도 돌고 혈액 순환도 되기 시작하고 심장도 뛰기 시작하고 그게 다 무엇으로 되는 거 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가 자기가 왜 이렇게 자기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어디서 왔냐? 이거를 우리는 모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야 그렇구나. 와 결국 나도 알고 보면 어디 출신이에요? 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뭐가 돼버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재주로는 못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그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아 우리 인간이란 건 이렇게 해서 생겨났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딴 세상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와서 이 말은 참말이야.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될 때만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왜 다 안 줘요? 어느 놈이 착한 놈인가 보고 줘요? 아니에요. 그건 조건 없이 줘요. 주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신다면 안 줘요. 내가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그렇구만요. 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성령을 보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예.
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뉴스타트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 인간의 그 기술과 지식으로는, 인간의 능력, 그 기술, 그 지식으로는 이게 안 낫게 되어 있고 나를 체험을 하셔야 돼. 그렇죠? 아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뭐를 받아야만 되는구나? 생기라는 것을 받아야만 되는구나. 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더니 그 죽어 있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나도 희망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상황에 도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 아담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을 내가 그거를 인정을 할 때 나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죽어있던 아담도 살리셨고 또 병들어 죽었던 누구도 나사로도 살리셨구나. 하나님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 생기를 받으면 내 T세포 안에 있는 꺼져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져서 내 암이 날 수 있구나. 그때 성령이 어떻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잘 몰아가지고 이 속초, 설악산, 센터까지 잘 몰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게 하시고 강의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뭘 찾아보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또 우연히, 절대로 우연히가 아닙니다. 뉴스타트 강의를 탁 듣게 되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아직도 나에게는 살 길이 있네. 내가 하나님의 생기만 뭐요? 받는다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 생기라는 게 있구나. 내가 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댕기면서 맨날 하나님께서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렇게 불어서 그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맨날 외우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했어도 실제로 내 자신에게 이 생기를 적용해 본 일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기가 나한테 매일 적용되는 그런 생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내가 느끼면서 사는 그 생활,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버리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생기를 무시하는 거요? 아니요. 무시하는 거요. 그러니까 악령은 나를 화내도록 만들고 그러면 나는 서슴없이 화내고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걸 믿게 되면 내가 그렇게 불쑥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했다. 그러면 금방 후회가 돼. 아, 조금 내가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그래서 그건 왜 금방 후회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게 바로 성령이 그랬으면 좋았겠지. 아, 맞아. 이래서 내가 완전히 변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성령과 함께 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때 그 성령은 점점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실 수 있고 이 믿음을 내가 더 받을수록 나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아 영적인 눈이 떠졌어.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는 성경은 우리를 장님이라 그럽니다. 그 뭐 흔히 우리가 눈뜬 장님 그러죠. 그래서 대개 많은 교인들이 사실상 눈뜬 장님들이. 그래서 영적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눈을 마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면서 성경을 읽고 야, 이 말이 그 말이네. 이러면서 그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아, 여러분, 유전자가 팍팍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미, 그런 것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바로 생명, 에너지, 생기로서 굉장한 에너지야. 우리가 그 굉장한 에너지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우면 우리가 너무너무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생기를 받죠. 그러면 말로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 놓고 어떤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걸 느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여러분, 그거요. 물리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간다는 것을 아 시간이 가고 있다 시간이 가고 있다 1분 지났구나 1분 10초 지났구나 1분 15초 지났구나 아따 시간 더럽게 늦게 가네 그 시간 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도 안 아름다울 때예요. 안 아름다우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지겨워 안 지겨워? 시간이 간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늙는 삶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살면 안 늙어요. 그러면 시간이 나에게 시간이 멈춰지려면 내가 에너지를 뭐요? 강력한 에너지, 생기를 받으면 돼.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자, 저녁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랑이 산책시키고, 9시 반부터 성경을 보면, 시간이 하나도 간 것 같지도 않은데 뭐예요? 와, 그러네 정말. 이러고 보면 12시 반이야.
하시겠죠. 각자 시간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것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물리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있게? 각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게 있어야 돼. 여러분, 자, 우리가 외출해야 된다. 지금 부부가 같이 가야 된다. 아, 남자는 시계를 봐가면서 시간 딱 맞춰서 출발하려고 탁탁탁탁 해서 그것대로 해요. 근데 여자는 이거 하다 보면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어머 시간이 화장하고 있을 땐 시간이 멈추는 거야. 네. 그래서 저게 필요해 안 해. 그래서 아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도 시계를 봐 시계를. 그러면 어머 시간이 저렇게 흘렸네. 그 우리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르니까 저게 뭐요?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이 같다면 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15분 흘른 거 내가 나도 15분이란 거를 정확하게 15분 알고 각자가 다 15분이 뭔지를 얼마만큼 시간이 15분인지 다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쉽게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들의 시간, 내 자신도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 정말 진선미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냐. 그러면 실제 저 벽시계로는 3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한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 진규가 그러더라고요. 야, 뉴스타트 하고, 시간이 뭐야? 언제 이렇게 지나가는지, 날짜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오늘 끝나고. 지겨움은 어떻겠습니까? 아, 박사님, 날짜가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왜 이렇게 점심시간이 빨리 안 오고. 그래서 강의도 재밌으면 시작한 것 같은데 뭐예요? 언제 시간지? 재미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게 없어. 감동이 없어. 그럼 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 제가 오늘은 그 이치를 조금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치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워서 깨닫기 시작하면, 야, 그러네, 정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시간이 멈췄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2부 세미나가 시간이 멈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의 멈춤과 함께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서 회복돼서 치유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나겠습니다. 함성! 이야! 박수! 우후!